렘넌트도 역시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Remnant 也必须要建造守望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입니다. 代表性的圣经经文就是大卫在做木桶的时候.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那个时候他就已经建造好了这样的守望塔，这样看是比较准确的. 여기 보면 목동으로 있는데 이스라엘을 기르는 자라고 나서 그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준비가 된 거예요. 当时还是木桶，但是神说让他去养育以色列，是这样的王。那个时候就建造好了。 꼭 기억해야 됩니다. 各位一定要牢记。 렘넌트 때 만들어진 것은 이거는 완전히 보장되는 겁니다. Remnant 时期建造好的是完全得到保障的. 지금 응답 안 받아도 돼요. 지금 만들어지는 것은 완전히 보장되는 겁니다. 现在不蒙恩允也没关系，现在建造好的是完全得到保障的. 예, 특징을 조금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我们有必要来看一下他们的特征. 요셉이죠. 约瑟. 네, 특징이 뭐죠? 他们的特征是什么呢? 조금 또 혹은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他们或多或少看上去都遭遇了这样的困难.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이때 완전히 준비된 겁니다. 看上去遭遇了困难，但是那个时候完全准备好了。또 이제 특징이 조금 보면은 이게 사무엘과 다윗이죠. 还有一些特征，撒母耳、大卫。 여기를 좀 어떤 특징이 조금 있나면은 전혀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없는 단절된 뭐 쉽게 말하면 뭐 외로움이라고 합니까? 他们是什么样的特征呢？完全无法与别人交谈，处于那样的断绝的，可以说是非常孤单的状态。 조금 심하면요, 아주 단절된 상태예요. 讲的严重一点，完全是断绝的状态。 여기서요, 굉장한 걸 만드는 겁니다. 但是在这里建造了非常重要的。 그 렘넌트들은 참고를 꼭 해야 됩니다. 因此 remnant们，你们一定要来。 왜냐하면 여러분이 당하기 쉬운 일이에요. 为什么这是你们非常轻易容易遭遇的事情？ 특징들을 쫙 찾아보면요. 所以我们再来找一下特征。 또 열왕기상 19장 이 엘리사가 부름받죠. 列王记上 19장 엘리사被呼召了. 이럴 때는 좀 사실은 조금 위기 때입니다. 其实那个时候是有点危机的时期. 이런 때 엘리사가 중요한 부름받고 준비한 겁니다. 但是在那样的时期 엘리사蒙受了重要的呼召，做了重要的准备.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就是有这样的特征. 바벨론에 가는 렘넌트들이거든요. 是去巴比伦的 remnant们.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나면요. 他们在此有什么特征呢? 이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다 사실이에요. 이사야 전해준 신의 话语，他们一点都没有错失，完全握住了. 그 렘넌트는 정확한 메시지만 갖고 흐름 타면 돼요. remnant 只要拥有正确的信息，跟随流向就行. 여기에 특징이었습니다. 在此就是特征. 디모데 같은 인물에게 특징을 볼 같으면 像提摩太这样的人物，他有什么样的特征呢? 어린데 벌써 한계가 달랐어요. 他从小的时候就已经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保罗是这样讲的. 언약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虽然神的约也重要，但是这个很重要，确信. 확신하는데 그 알아. 就说这样的确信的部分. 생각해보세요. 틀린 걸 확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如果在错误的部分确信的话，怎么办呢? 그것처럼 실패를 틀린 걸 확신하고 있다. 就是说，会失败的，在错的地方有确信的话。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但是从小就读圣经，并且教你。 의로가 가기에 온전한 완전한 말씀이다. 圣经的话语是教训，督责使人归正，教导人学习。 그 확신하는데 가라. 说你要在这个当中确实的所学习所信。然后只要这样就行。 한 다섯 특징이 나왔는데 렘넌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出现了这五个特征，就是 remnant， 你们各位可以做到的部分。 왜냐? 이 세 가지는 여러분에게 항상 와요. 为什么? 因为这三点是时常临到你们。 어려움과 막 힘든 일, 위기 항상 온다니까요. 아, 困难, 痛苦的事情啊, 还有危机时常临到你们。 자, 보통 이렇게 되실 때 우리 정상적이면 사람들이 힘이 빠지죠. 如果正常的人的话，遇到这些情况，他们会灰心丧气。 또 이제 뭐 포기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会放弃。 뭐 그래도 사실은 괜찮아요. 중요한 게 두 번째 겁니다. 即便这样也是没关系的，为什么重要的是第二点？ 이럴 때 메시지 바로 붙잡으면 돼요. 每当这样的时候，正确握住神的信息。 메시지 바로 붙잡고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왜냐, 바로 붙잡았으니까. 正确握住了信息，然后相确信就行了。为什么？已经正确持定住了。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걸어가는 여정은 싹 다 응답으로 바뀝니다. 那么各位一辈子所走的旅程都会变为应允。 자, 처음부터 공부도 잘하고 배경도 좋은데 틀린 걸 붙잡고 있대. 一开始学习也好，背景也好，但是从一开始就抓住了错误。 평생에 이제 틀린 응답을 받을 거. 那么一辈子就蒙受错误的应允。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기 와도 정확한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평생에 남은 거는 분명히 응답이라니까요. 各位再怎么辛苦，再怎么困难，再怎么遇到危机，但是握住了正确的信息的话，那么一辈子过来这样的正确的姻缘。 얼마만큼 내가 언약을 정확하게 잡느냐, 이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我正确握住神的约到什么样的程度呢？因此为了这个，我上教会去做礼拜。 이게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찾게 되는 겁니다. 通过话语及礼拜，各位会找出来。 찾을 때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那么只要注意一点就行了，一点。 내 수준으로 들으려고만 돼요. 照着我的水平来。 여러분 수준이 계속 앞으로 발전하는데 그렇잖아요. 各位，你们的水平也会不断的发展。 또 내 마음에 드는 걸 자꾸 찾으려 하잖아요. 아니죠. 总是要找合我心意的来听，那可不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要找出神所愿的是什么？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그게 정확해요. 就算不合我心意，那也是非常正确的。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렇게 해야지. 아브라함 보고 이 자식도 없는데 네 자식이 만민을 살릴 거다. 말이 안 맞잖아요. 要找出神所愿的才行，对吧？亚伯拉罕没有子孙，但是对他说：“你的后裔要救活万民。”这看起来不符合事实。 그거를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其实当时情况亚伯拉罕无法接受。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맞잖아요. 但是他领受了神的话语，神的话语是对的。 이제 늘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순종을 하는데도 순종도 아니고 순종 다 했다니까요. 순종이 안 돼요. 亚伯拉罕总是照着自己的水平来做，所以看上去顺从了，确实顺从了，但不是真正的顺从。 어느 날 딱 깨닫게 되죠. 但有一天真的领悟了。 그게 창세기 13장입니다. 거기서 딱 깨닫게 되는 겁니다. 那个就创世13章，在那儿彻底领悟了。 지금까지는 내 입장과 내 생각을 한 거예요. 迄今为止只照着我的立场，我的想法来做。 그래서 조카도 내보내고 이제 딱 결단 내립니다. 所以送走了侄子罗德，然后下了决断。 그때부터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那个时候起，在神的面前，也就是说，他开始抓住了这个。 이때부터 모든 여정은 응답으로 바뀝니다. 从那时起，所有的旅程改变我的应允。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 세 사람. 各位非常熟悉的三个人。 요셉. 约瑟.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非常清楚的人。 다윗. 다윗. 그다음에 나온 바울. 然后是 바울. 이런 인물들이 그 여정을 따라 간 겁니다. 这些人物他们跟随这个旅程而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在这里有可能有各位误解的部分。 당장 교회 어려움 오구나. 당장 목사님이 어려움 오구나. 당장 장로 어려우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如果教会现在立马遇到了困难，长老牧师也遇到困难，各位怎么看？ 망했다고 생각해요. 就觉得哎呀，糟了，完蛋了。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왔을 때는요, 그건 응답입니다. 我没有做任何错事，但是这样过来，那是因为。 내가 잘못했는데 뭐 문제 왔다, 그건 응답이라니까요. 아，我做错了。 하나님 깨달으라고 주는 응답 아니요. 那是因为是神为了让我领悟。 잘못 엄대 왔다, 그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我没有任何错，但是真的过来了，那是又神惊人的计划。
이게 따라 여정이 계속 억나비를 이루는 거죠. 所以跟随这个不断的去走旅程. 자, 특히 다윗 보세요. 特别是大卫，我们来看一下吧. 뭐 사건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发生了什么样的事件? 우리 사건이 생길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뭐 누구나 흔들려서 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잘못된 걸 선택을 해요. 사건이 딱 터지면. 一般人遇到事件都会动摇，但是呢，很多人却选择错误的。 뭐 분쟁하는 사람도 뭐 끝까지 싸우잖아요. 사건만 생기면. 看那些善于搞纷争的人，只要有事件的话，他就去搞纷争。 그래서 많은 걸 놓칩니다. 所以会丢失很多重要的部分。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有这样的特征。 예, 바울은 키를 어디 두냐? 회당에 뒀어요. 保罗把钥匙放在哪里? 왜냐? 렘넌트 여러분에게 뒀다 한 말이에요. 为什么？也就是说，把这个关注点放在了remnant你们身上。 이 여정을 쭉 하게 되면 렘넌트에게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一直走这样的旅程的话，remnant身上会出来一个。 자, 이걸 쭉 요대로 가면 언약 따라 쭉 가면 미리 응답이 와요. 如果跟随神的约一直这样走的话，会过来提前的应允。 왔는데 어떻게 오냐면은 이제 보이게 됩니다. 是怎么样过来的，能够让你看到的程度。 이걸 보고 응답하기 전 이거부터 온다니까요. 也就是说，在应允之前会先过来 CVDIP。 CVDIP 딱 보이는 거죠. 会看到 CVDIP。 이때부터 CVDIP 보이면은 모든 것이 CVDIP라. 看到 CVDIP的话，那么你会发现所有一切都是 CVDIP. 이렇게 됩니다. 会变成这样. 뭐 넘어진 것도 응답이요, 막 엎어진 것도 응답이요, 문제 온 것도 응답이요, all 이렇게 버려. 跌倒也是因缘，问题也是因缘，摔倒也是因缘，都是因缘 all. 요거를 렘넌트들이 지금 붙잡아야 돼. Remnant 现在起就 지금 여러분 문제 있어 상관없어요. 各位，你们现在有问题没关系。 있는 게 맞아요. 有问题才对呢。 그러나 요때 언약만 정확하게 딱 잡은. 但是每当这个时候，正确的握住神的约。 그러면 돼요. 那就行了。 언약이 잘 모르겠으면 뭐 목사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如果不知道神的约的话，那么去问牧师也行。 또 안 물어봐도 예배를 잘 드리면 나올 겁니다. 就算不去问，通过礼拜也会正确的出来。 목사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주신 거예요. 不是牧师给的，而是神通过牧师给你的。 잘하는 설교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교회든지 어느 강단에서든지 그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不是通过什么精彩的讲道而来，而是神无论在哪个教会、哪个讲坛都会赐下来的。 내일 설교할 때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설교하시는데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건 이제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해도 소용없어요. 明天牧师们会讲道，但是如果你们认为是自己讲道的话，那就是无。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이 나에게 와서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而要认为是神的属灵的诫命引导我，我要向他们传递出去。 설교 잘 못 해도 그건 틀림없습니다. 如果你就算讲的不好，这样也是绝对没错。 설교는 남의 설교를 그대로 와서 벗겨서 해도 돼요. 甚至于讲到你拿别人的讲稿原样来讲都没问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게 전달돼요. 但是神的计划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달돼요. 是全都不一样，所以你要传讲神所愿的。 나는 막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힘이 없어서 막 다른 어떤 목사님 설교 은혜 나 그것들을 하겠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야, 我很累啊，很忙，没有时间准备讲到，把别人牧师讲到我拿过来参考没关系。 39분을 설교하는데 29분을 불교 얘기해도 괜찮아요. 我39分讲到，但是呢，我29分钟讲的是佛教东西都没关系。 29분 동안 얘기인데 이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 말 아니에요. 然后最后讲这29分钟不对，完全基督，唯独基督，那就行了呀。 통계 내다가 틀릴 수 있어요. 통계 전하는 거 아닐까? 有可能是错的，为什么不是以统计为主的？那个没关系。 설교 듣는 사람 말할 필요 없고 하는 사람이 중요. 여러분이 내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听到的人就不用提了，讲道的人更重要。很多人认为是自己讲道不对，错觉。 예배 중요한 거 아니죠? 如果是这样的话，那礼拜不重要。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那么礼拜不重要。 예배 중요하지 않은데 교회는 말라 있습니까? 礼拜都不重要，教会干嘛呢？ 그럼 뭐 성도님도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那么圣徒也不重要。 뭡니까? 那算什么呢？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난 아무것도 不是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전달해요. 那就不像话了吧？所以呢，牧师神通过牧师传递自己的旨意。 그러면 해도 렘넌트는 이거 보입니다. 只是这样的话 렘넌트 也会看见这些。 맨당 싸우는 교회에서도요. 학생 하나가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눈을 꽂아. 就算是一个经常吵架家伙，那个家伙里头有个学生，每当讲到的时候，就是双目炯炯有神盯着那边看。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부터 나를 안 쳐다봐. 저거. 有一天呢，我轮到我讲到。 이유를 알아요. 那个时候他不再看我。 원래 설교는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별 적을 게 없어. 然后呢，是记录笔记。为什么？ 근데 자세히 들어요. 之前讲到的牧师是他父亲，他没有。 제가 설교할 때 좀 적을 게 있는 모양이라 저거. 然后呢，我讲到的时候，可能有什么要记录下来吧，拼命的记。 네, 그놈이 성공을 해요. 那个家伙成功了。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말씀 딱 하고. 其他家伙都失败了，但是他们成功了，无人能够阻挡。 그렇게 렘넌트는 그것만 하면 돼요. 所以 remnant 只要做这个就行了。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 不用提前去担忧。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 능력이 필요 없단 말 아니지만 그걸로 되는 건 아니다. 因为神要通过 remnant 去成就未来，所以不是说你们的水平是怎么样，不重要，而是说不需要这些。 깊은 기도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메시지만 붙잡으면 돼요. 在神圣的祷告当中，今天也好，明天也是，只要握住信息就行了。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神的感谢你。 시대마다 렘넌트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每个时代之中去的 remnant 的神，感谢你。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感谢你祝福了 remnant，让他们能够握住正确的约，做证人的生活。 전국 세계 렘넌트 위에 축복해 주옵소서. 请你祝福全国全世界的 remnant 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耶稣基督之名祷告，阿门。